아시아 유럽 항로의 컨테이너 해상 운임이 7월 들어서도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선사들이 7월 1000달러 대에 가까운 운임 인상에 나서면서 해상 운임 수준을 끌어올렸는데요. 상하이 항운거래소가 7월 3일 발표한 상하이발 북유럽 항로 운임은 20피트 컨테이너당 전주 대비 331달러 인상된 87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개월 만에 800달러 대에 다시 진입한 겁니다. 18,000 TEU 등 초대형 컨테이너선 취항으로 시작된 유럽 항로의 수급 불균형은 7월부터 선사연합이 잇따라 선복 감축에 나서면서 일시적으로 해소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른 운임 수준도 손익분기점을 밑도는 수준이어서 선사들은 8월에도 지속적으로 운임 끌어올리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KSC 뉴스 김다나입니다.